하나, 둘, 렛츠 파이 비앤에포! 안녕하세요, 비앤에포입니다. 네, 비앤에포의 투마이스타, 신우! 산드! 꽁찬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또 멤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네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도록 하고 있네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하관이 얼은 거예요? 오늘 뭐 운동을 하관 운동하신가요? 맞아요. 운동을 하관으로 운동하셨군요. 네네. 아, 오늘 좀 많이 무기를 치셨군요. 네네. 그, 학원 운동? 무게 많이 치면은 이제 학원에 아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신우 씨가 아 신우 형이 그러면 신우 씨래. 신우 형이 그 학원 운동을 따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줄을 딱 끊어서 여기 줄을 딱 매달아 놓고 여기 한 50kg 하고 이렇게 왜 하는 거? 네? 그 왜 하는 거? 그냥 하고 싶은가 봐요. 처음 봤어요. 역시 이렇게 거짓말을 물 흐르듯이 하네. 저는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군요. 야, 그럼요. 그럼요. 물 흐르는 것도 영감 못하잖아요. 그럼요. 다 받아 먹어야지. 어떻게 물을 흐르게 하죠? 물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처음부터 아주 아주 정신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어떤 곡 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추천. 뭐요?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아 거부. 너무. 잠깐 이 신청. 이재이. 동의. 동의? 거부. 거부?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를 처음으로 들으면 네. 얼마나 우리 바나분들이 끝까지 오늘 방송이 우리 지금 방송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있어주고 싶겠어요. 동의? 동의. 거부. 거부? 거북이? 형 그냥 거북이? 아니 거북이. 그냥 생긴 거북이? 아 이게 뭐야. 아 그거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와서 또 우리 바나분들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 해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언젠가만 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줘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 질투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대가 겪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차갑던 사랑 날 만나게 된다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있어줘. 네, 비욘디포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치크 아니죠? 치크 내 안에 멋지. 그 노래 왜 부르는 거야 갑자기? 아니 아까 전에 저기 이제 회사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니 들리더라고요. 아, 들렸어요? 저기 뭐 누가 이렇게 뭐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려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 이거 부르면 우리, 안 되죠. 네 왜요? 아, 아. 너와 나의 타이밍. 이 노래 불러야 돼. 네. 타이밍 불러야죠. 나 계속 이어서 불러. 아니면 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게 하이라이트 그게 부분인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너와 나의 타이밍. 나는 나의 느낌. 아하 이럴 수가. 너를 꼬져. 향해 느끼는 네 마음이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이라면 이 순간 너에게 입 맞춰도 될까. 겨울밤보다 깊은 지난 여름보다 더 뜨거운 나의 진심 담아 너에게 간다. My best. You're my best. I'm falling you. My best. You're my best. I'm falling. 두구둥. 아, 네. 아,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갑라. 갑라. 갑분라. 갑분라. 갑자기 분위기 라이브. 어, 네. 어, 우리 바나분들 저희 WM의 시즌송 타이밍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또 후배들과 처음 내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뿌듯하기도 했고 네, 그때 그렇죠. 약간 뮤비 촬영도 하고 네. 녹음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어 뿌듯했어요. 굉장히 뿌듯했고. 어떻게 보면은 WM이라는 회사와 함께 비욘디포도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후배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함께 앨범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니까 네네. 참 뿌듯하고 우리 후배들 보면서 뭔가 흐뭇한 느낌도 들고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에 반면에 네. 신우 씨 그 뮤비 뭐야? 촬영장에서 네. 왜요? 뭔가 남들보다 템포가 한 반 박자 느리더라고요. 왜요? 아니 반박이 아니라 한 한 박 정도 느리셨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웃긴 걸 봤는데 네네네. 그 SNS 중에 한, 어느 한 바나분이 네. 그 형이 네. 다른 이제 후배들이랑 우리는 막 다 맞아 뛰어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코멘트를 남겼냐면 네. 마치 친구와 클럽을 갔는데 나갔다. 친구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그 클럽 분위기에 맞춰서 막 신나게 잘 노는데 나는 나 같은 클럽 분위기에 익숙지 못한 나갔다는 나 같은 게 너무 웃기다. 형처럼 막 분위기 막 오 분위기 좋아. 아, 맞는 표현이야. 네. 맞는 표현이야. 어쨌든 형도 거의 분위기에 이제. 심지어 제 이제 지인분이 네. 형이 이제 그 박수만 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보고 네. 그게 형 진짜 캡처 그러니까 잘 돼 있어요 엄청. 형이 꽉이요, 계속. 꽉이? 아니 아니 그 친구 말고요. 근데 이제 구석에서 형 혼자 막 우리끼리 막 놀고 있는데 형 혼자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초점도 없어. 사람 네. 다른 어디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네. 박수를 치고 있어. 네.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계속 그걸 돌려봤다고. 아니 나는 왜 그랬냐면 뭐 클럽에 갔는데 친구들은 잘 즐기는데 나 혼자 이렇게 못 즐기는 그런 느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다른 친구들은 되게 네네. 뭐랄까 잘 노는데 나는 뭔가 어색한 거야 이 분위기가. 야 뭔지 알긴 하지. 어 뭔가 어 야 나 우리 후배들 보면서 막 흐뭇하면서도 어 이 친구들 템포를 내가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지 아는데 근데 저랑 찬이 같은 경우에는 잘 즐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했어요. 거기 잘 묻어놨는데 네. 왜 거기 이렇게
잘 안 묻었을까요, 이렇게? 그래도 나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본 거지 그냥. 아, 난 근데 너무 웃겼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동생들 잘한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게 느낌으로. 그 영상에 다 묻어 있어요. 형이 진짜 너무 그냥 흐뭇해하고 근데 거기서 막 우리는 막 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저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형 옆에서 그냥 아유 잘한다 어유 그래 어유 그래 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해해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아 그리고 아, 또 저 후배들 더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지. 더 나는 이제 최대한 나를 감춘 거지. 야, 절대 안 감춰지는데요? 아니 형, 형이 너무 잘 보여. 절대 안 감춰지는데. 아니 그니까 이건 고대 수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1템포로 걷고 있는데 0.5로 걷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이거든 사실. 막 빠르게 뛰는 사람 중에 갑자기 그 사이에 걷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잘 보이거든. 형 혼자 걷고 있어. 다 뛰고 있는데. 아 진짜 또. 너무 웃긴다. 진짜 그거 보면서 빵 터져가지고 아 정말 저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 신우 형은.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아 우리 TMI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TMI 진행을 합시다. 오빠들이 사연 읽으시는 방법. 안녕하세요. 00년생 유진이에요. 저는 이제 오빠들이 사연 읽으시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우선 신우 오빠는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 반아분 사연을 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공찬 오빠는요. 공찬 오빠가 공카에 접속하신 시간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산들 오빠는요. 말할 것도 없이 산들 오빠에 관한 사연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칭찬해요. 이상 융디미의 쓸데없는 TMI였습니다. 야 이거 정확하게 캐치하신 것 같은데? 아야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저는 쉬운 사람이에요. 저는 저한테 만약에 뭔가 사연을 읽히고 싶다. 네 그리고 뭐 거의 100%거든요. 그냥 읽히고 싶으면 사연에다가 산들 오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봐요. 그럼 제가 무조건 읽습니다. 에이 네. 그래도요. 그래도요. 그렇죠. 근데 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그냥 눈에 띄니까 나는 그냥 네. 산들 오빠라고 적혀 있을 때 그냥 눈에 띄어서. 그렇지 원래 자기 이름이 잘 눈에 띄지. 그럼요. 뭐 그래서 읽은 겁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공찬이는 왜 위에서부터 읽어요? 근데 제가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여기 별 이유 없지 사실. 그냥 딱 시간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부터 읽자 그냥 차례대로 쭉 읽어요 그냥. 나도 솔직히 별 이유 없는데 그냥 딱 그냥 이렇게 최근에 보낸 거나 과거에 보낸 거나 상관없이 쭉 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맨 위에 있는 걸 읽을 때도 있고 매번 다른데 그냥 모르겠어요. 눈 확 띄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거 읽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연 위주로 읽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또 고민을 보내는 사연 위주로 읽게 된 것 같아서 또 그런 점이 또 세 명 다 다르네요. 네 그랬군요. 헤이! God bless you. Yes, thank you. Thank you. And you 해주셔야죠. And you? And you? And you? And you 알아? And you? And you? And you? And you 많이 들어봤는데? And you 그 요구르트 아니야? 엔딩 요정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생각났어. 자 싫다 격하게 하기 싫다 TMI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뭐죠 자. 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시험이라 지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생명시험 범위는 교과서 240쪽에다 모의고사 3회분이고 영어 시험 범위는 영어 교과서 4강이랑 부교재 지문 36개, 모의고사 지문 16개인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영어 교과서 1강 양이 1강 양이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 9개 양이거든요. 그래서 다 합하면 거의 지문 90개예요. 다 외워야 서술형은 쓸 수 있어서 외우고 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얼른 금요일이 돼서 시험도 끝나고 티켓팅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티켓팅 둘 다 아자 아자 하셨습니다. 생명. 아 진짜. 생명이 뭐죠? 생명. 생명. 이과면 생명을 배우는 건가?
생명. 여기 이과 있어? 난 문과. 나 문과. 나 문과. 아. 과학 시간 아닐까 생명이? 그렇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겠지. 생명 과학 뭐 이런 거 있죠. 생명이면은 해부 이런 것도 배우나? 아. 그거는 의과를 가야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학생 때도 이제 해부 학습. 아, 그 개구리 뭐 이런 거. 그 옛날에 그건 중학교 때 하지 않았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나는 해부. 그나저나 외우는 게 너무 많네. 외우는 생명 거. 시험 범위가 교과서 240쪽. 그럼 다. 그럼 240쪽을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쪽부터? 아, 저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 교과서 펴봐. 자 1페이지부터 여기 넘겨. 아 그럴 때도 있었죠. 여기 여기 공부해. 여기 넘겨. 맞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공부해. 그렇지. 여기 나와 이제 알려주셨는데 녀석들. 근데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네 이렇게 다 훑어보라고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저희 학교에는. 네. 자 이번 그 시험이니까 이제 시험 범위를 알려주겠다면서 이렇게 쭉 하시더니 알지? 자 여기까지야 하면서 한 200쪽이면은 200쪽을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200쪽까지 여기서부터 200쪽까지인데 물음표를 딱 치세요. 맨 앞에 물음표를 딱 치시고 200쪽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야? 맨 앞에 물음표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린 멍하게 보고 있죠. 말 안 하고 선생님께서 물음표를 딱 지우고 1 딱 적어주죠. 1부터 200쪽까지. 그러니까 너네는 다 보라는 거야. 저희 보고 이걸 다 보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만큼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정말 선생님께서 그 시험 문제를 좀 짓궂게 앞에 있는 문제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1쪽부터 200쪽까지 보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시험 기간에 또 그게 뭐 재미죠, 뭐. 맞아. 재미있지는 않죠. 시험 기간 뭐가 재밌어. 아, 근데 너무 힘들지. 어떤 게 티켓팅을 아직 안 했나? 티켓팅은 팬미팅? 티켓팅이 금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아, 아직 티켓팅 안 했구나. 네. 얼른 금요일에 돼서 시험도 끝나고 티켓팅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바나분께서 티켓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이걸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바나분들 티켓팅 잘 하시고 또 팬미팅 날 재미있는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팬미팅에 우리가 다 날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곡 듣고 와서 또 우리 뭐 코너라든지 여러 가지 뭐 TMI 진행할 테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렇게 힘들 때는 전화해서 좀 풀어야지. 누구한테 풀어야 되냐? 내가 볼 땐 나한테? 그래서 샌드리 형 전화번호고요. 아 잠깐 내게 전화해 010 010 어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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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산도를 생각해. 그러니까. 아정 정했지 않냐? 나 성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 이정환 이렇게 부르면 싸우자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릴 때. 그래서 난 이산들 하길래 아 싸우자는 거구나 이 생각했지. 아 그래서 많이 싸웠잖아. 그래요. 싸우고 싶대. 형은 뭐로 저장했어? 나 그냥 신부. 아 신부. 그래, 신부. 나는. 찬식이. 아 정 없다 좀. 왜? 왜? 찬식이 왜? 뭔가 약간 별명이나 이런 게 더 재밌지. 그게 안 그러지 않아? 아니 원래 부산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찬이한테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그러니까 공찬식 이렇게 안 불러요 부산에서는. 아니 안 부르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형 나한테 몇 번 부르던데. 그 뭐 나한테 싸우자는 거였어 그때? 그때 내가 화가 났어. 공찬식이. 아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뒤에 기분 뒤에, 좋을 때 부르도 뒤에 뭔가가 또 붙으면 돼. 공찬식이 뭐 이러면은 그냥 야이 야이 이런 느낌이고 뭔지 알지? 야이 야이 이런 느낌이고 찬식이 찬식 찬식이 찬식이 이렇게 불러야지. 정감 있게. 정감 있게 약간 찬식이 찬식이 이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 갑자기 가가지고 공찬식 이러면은
가뿐 싸야 되는 거 진짜. 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죠. 어, 학생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어, 약간 이산들 불러. 이산들 이렇게 되면은 저들 그러면 불러봐요. 평소 이산들. 어떻게 불러? 산들이 나는 산들이 그냥 산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 그럼 산들이라고 저장해. 저장해요. 어? 왜 이산들이래? 성 붙이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내가 또 다시 찾을 때 다시 헷갈리잖아. 원래는 이산 이렇게 쳐서 찾잖아. 아, 나 원래 여기 찾을 필요도 없이 즐겨찾기 돼 있어. 여기 즐겨찾기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즐거워요? 어. 난 즐겁지 않는데. 여기 즐겨찾기 돼 있잖아. 뭐 다 해놨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오, 신기하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뭐 즐겨찾기에 뭐 가족들도 딱 있고 매니저들 있고 멤버들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친구들 아주 전화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야, 그래도 나 사진이 있네. 똑게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있다. 야, 야, 뭐냐 이거. 야, 나는 사진도 없고. 아니 근데 똑게 사진 여기 왜 있는 거야? 몰라요. 나 설정한 적이 없구나. 처음 봤어. 아니 근데 보긴 했는데. 내가 볼 때 형이 옛날에 하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해놓고 그런 거. 아무튼 두 번째 곡 듣고 오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개 전화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 전화에 듣고 올게요. 네.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말고 너 you 너가 힘든 일 있거나 잘 안 풀릴 때 you 너무 고민하지 마라 you girl alright 내게 전화해 낮이든 밤이든 너 상관말고 you 내가 다 들어줄게 이제 눈물 그만둑 너무 고민하지 마라 you girl alright Hey 여기 non-stop 내 말을 들어줘 다시 상처 따윈 받지 마요 Hey 여기 non-stop 내 말을 들어줘 내게 안겨 그냥 울어도 돼 내게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 말고 너 you 너가 힘든 일 있거나 잘 아플릴 때 you 너무 고민하지 마라 you 내게 전화해 내게 전화해 내게 전화해 내게 전화해 Always call me girl 받아주는 게 나밖에 없는 거 알아 늘도 지치고 더 힘들어서 받아줬는 내가 생각이 났어 알아 더 말은 굳이 안 해도 알아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걸 알고 I know 지금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I go 내 전화를 받고 있는 널 뒤에서 알아 내게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 말고 나 you 너가 힘든 일 있거나 잘 안 보일 때 you 너무 뭐라든 상관 안 하잖아 한 번만 내게 길 들어줄 수 있겠니 girl 네 감정이라도 죽을 것 같잖아 한 번만 내게 길 들어줄 수 있겠니 내게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 말고 너 you 너가 힘든 일 있거나 잘 안 보일 때 you 너무 고민하지 마라 you B1A4의 네 개 전화에 듣고 오셨습니다. 전화에 그래서 산들이 형이 전화 보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TMI 사연 한 개밖에 못 읽었으니까 네네. 오늘은 또 TMI로 쭉 가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한번 가봅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TMI 사연을 두 개 했어요. 네, 네. 아, 그랬군요. 네, 어. 두 개 했으니까. 네, 어. 뭐 TMI를 읽어도 되고. 원래 뭐. 하루에 TMI 세 개는 해야지. 난 하루에 TMI 세 개가 그렇게. 산들 오빠 켄김의 왕까지 게임 추천. 어, 나 진짜 아, 어제 형 그거 라이브 아 오늘이지 어. 이제 어제죠. 어제죠. 라이브 방송하면서 헷갈리죠 막 시공간이 막 헷갈려요. 뒤틀린 기분. 자. 축구루 게임에서 아이비라고 공포 게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고 저번에 제가 했었던 마녀인 집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아, 나 봤어요. 그거 봤어요. 우리 또 중간에 같이 했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건 무섭다. 그거보다 덜 안 무섭다고 하네요. 그건 무섭더라. 그거 재밌다고 사람 끼어나오는 거 그거 많이 오빠 꼭 게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자. 프린세스 메이커 2. 어, 프린세스 메이커 2 좋아. 어,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육성 게임. 네네네. 옛날에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 그 좀 많이 그 했던 거 같아요. 막 그 그래서 막 기사로 만들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프린세스 메이커가 막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공주를 이제 만들어 키우는 거죠. 네, 네. 키워서 나라를 이제 뭐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어? 맞나? 아니 아니야. 나라를 발전시키진 않고 내가 알기로는 얘 이제 뭐 수업 받게 하고 뭐 알바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뭐 얘 수업도 시키고 뭐 휴식도 휴식대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얘를 키우는 거야. 한 사람을. 약간 다마고치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뭔가를 만드는 거지. 뭐 얘가 무슨 직업을 갖게 해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이 얘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서 딱 끝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렇구나. 아 게임 또 재밌는 거 많죠 사실. 프린세스 메이커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게임인가? 모르겠네요. 아니, 나 하루 꼴딱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 켠김의 왕까지? 응응 켠왕. 거기서는 뭐 별의별 게임을 다 하더만. 맞아요. 어 그러게. 아 근데 내가 켠왕을 안 해도 나 바나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실. 아, 단체로 뭔가 하나 정해서? 어, 막 예전에 막 그런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좋죠. 공찬이는 바나들이랑 게임 몇 번 해보지 않았어요? 많이 했죠. 그렇죠. 어땠어요? 공찬이는 그런 것도 했죠. 물풍선 터트리는 거 이름 뭐지? 크아. 아, 맞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때는 뭐 방송 없이도 그냥 오버워치 들어가서. 약간 진짜 하고? 번개. 갑작스럽게 네, 하는 거지. 그냥 오버워치 딱 들어가면은 그 있던 바나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알람 딱 뜨니까는 그거 보고 바로 들어온 바나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재밌죠. 아주.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예를 들어 막 공찬이가 이렇게 잘하면은 또 바나분들이 와 우리 오빠 잘한다 하시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 못했어. 아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 구박 받는 거. 아 구박하게 왜? 공찬 오빠 에이 에임 보소. 어 진짜 그렇게 그거, 해? 그거에 또 단판. 야 내가 해야지. 보여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1등 막 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아 진짜 바람들이 잘하는 바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기도. 말을 막 불타오르게 만들고. 어 궁금하다 진짜. 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팬분들이랑 게임하면은 또 그 팬분들께도 엄청난 추억이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지. 좋은 추억이 되고. 재밌지. 나 진짜 요즘에 게임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바람들 중에 저기. 위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있을걸요? 아 도전 받습니까? 네 저는 위닝은 또 곧잘합니다. 위닝은 네. 남부럽지 않게 하죠. 아, 남부럽지 않게? 네 그래요. 아, 이렇게 자신만만하신데 형 지면 뭐 공약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 뭐 그 형 이긴 바나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난 뭐라도 줄 수 있지. 아 그런 거 뭐라도라고 얘기하면 돼. 정확하게 뭔가를 줄겠다. 어? 치킨? 치킨 뭐 치킨 좋다. 치킨 쏘겠다 뭐 오케이 오케이 기프티콘 줄 수 있으니까 기프티콘 그런 거 줘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바나분이 속한 학급에 치킨 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걸고 야 그 너무 센데 학급이면 요즘에 한... 몇 명인 줄 알아? 몇 명인데? 막 스물 몇 명밖에 안 돼. 스물 몇 명이라도 형 치킨 스물 몇 명이면 바로 아니, 20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근데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옛날에 비하면 우리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는 45명 했잖아요. 되게 많았네. 되게 많았네. 우리 학교는 좀 많았어. 36명이었던 것 같은데. 30명. 근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36명 뭐 30몇 명 이렇게 되게 됐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45명이었어 나. 다 어디 갔어? 초등학교 45명이었는데 고등학교 36명이면
다 어디 갔어? 배틀로얄이거든요. 다 어디 갔어? 아홉 명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 원래 그랬고, 나, 내 기억엔 그랬거든? 그런데, 근데 반도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뭐, 우리 반하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NS에 떴잖아요. 우리 고향에 간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이번에 갔었죠. 근데 학교를 보니까, 반수가 줄어있더라고. 그건 좀 신기하더라. 옛날에 막 우리 나는 내 기억에는 10반? 11반? 12반까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7반? 8반? 옛날에는 심지어 형 그 뭐 15반인가 뭐 그렇게까지 있고 낮밤 반밤 해가지고 이게 야간밤이 있고 주간반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었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네. 그것도 우리, 하나 급이 60명씩 있는데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전 세대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맞아요. 우리 위닝 잘하는 분을 빨리 반화로 만들어서 신혜원과 매칭을 시켜서 네, 꼭 이겨서 그래요. 덤비십시오. 다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 응? 형이 이기면 이긴 거죠. 형이 잘한다. 야, 우와! 잘한다. 부와 명예, 이렇게 명예. 잘한다. 아 그래, 뭐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지 뭐. 그럼 이긴 거지. 하하하하.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줄게요. 뭐라고? 까불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게. 아 아니지. 내가 신동우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아, 그래. 네. 알았어. 이게 뭐,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속시원하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알겠어. 그럼요. 자, 마지막.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죠?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네요. 네네. 아, 오늘 또, 오늘 투마이스타는 아주 멤버들의 헛소리로 반 이상 채워진 것 같아요. 아니, 헛소리라뇨. 약간, 왜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이죠. 그럼요. 아이고 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반하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려니까 아주 마음이 아파요. 신우씨 그 혀 괜찮아요? 인사를 드리려니까 혀가 약간 마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금 새벽 2시에요.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뭐죠? 마지막 곡은요. You are my girl. You are my girl. 너 하늘이 내려준 너를 위해. 이 노래 생각하면은 우리 또 첫 콘서트 때 갔었잖아요. 아,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죠. 첫 콘서트 맞죠? 그때 막 이렇게 우리 콘서트 몇 번 할 아, 첫 콘서트인가? 첫 콘서트 때 첫 콘서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노래와 함께 또 이렇게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네네, 아 그랬었다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이 노래 들으면 또 그때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데 네 일단 뭐 You Are My Girl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들은 또 오전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하분들 오늘 화요일이죠? 맞습니다. 네 화요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전국적으로 많이 추워졌잖아요. 너무 추워요. 네. 날씨 한번 봅시다. 혹시나 나가시는 분들 사랑해요 라랑해요 라랑해요 우리 그거 거기 했는데 아 그만해 거기까지 가네. 우리 거기서 했었대 팬미팅 때 3인기 팬미팅 메이킹 할 때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엔딩곡으로 제가 제 기억에 기억엔 여러 번 했어요 이걸. 맞아요. 네, 근데 가장 최근이 이때였나 봐요. 근데 화요일 지금 현재 제가 영하 3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갔나요?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슬픔이 제가 전체를 볼게요. 3도. 서울은 거의 마이너스 3도까지 내려가고요. 네네, 영하 3도. 덜 춥다. 춘천, 강원도 지역은 마이너스 6도. 와우. 강릉은 0도. 예. Yeah. 또 울릉도, 독도는 3도. 3도요. 여기는 진짜 3도. 아, 진짜 3도. 네. 청주, 충청도 지역은 마이너스 3도고요. 대전 마이너스 3도. 수원, 경기권이죠. 수원 마이너스 3도. 백령도. 백령도로 가볼게요. 예. 백령도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도예요. 네. 네. 전주, 우리 전라도로 내려가서 전주 마이너스 2도, 광주 마이너스 1도, 목포 0도. 제주도 9도고요. 제주 9도예요? 영상 9도. 야, 9도군요.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요. 좋네요. 또 비 소식이 약간 있네요. 비가 약간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제주도가 9도가 좋아요. 그래서 9도.
알겠습니다. 여수가 2도로 나왔고요. 부산이 4도네요. 부산 4도. 울산 1도. 안동 -5도. 대구 -2도. 네, 저것좀 4도. 알겠습니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내륙 지방 중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 황급히 넘기려고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하도 아무 말이나 해서요. 아니요. 또 부산 저거 좀 사도. 네. 아이고. 왜 그럴까? 아무튼 미세먼지도 한번 볼게요. 네. 미세먼지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초록색 배경이죠. 초록색으로 보통 정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알랭드 보통이 보통 정도 됐다고. 아우, 알랭드 보통까지 나왔네요. 알랭드 정말 초미세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초미세먼지도 보통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미세먼지 내일 오전 오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날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 부쩍 추워졌으니까 우리 바나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그만해. 공세를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우리 바나분들 아주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뷰레이퍼였습니다. 하나, 둘,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 와. 아, 배 아파. 저 푸른 바다 전보다 눈이 부셔. Oh my god, 아무리 찾아도 더 좋은 건 없어. 끝까지 내 옆에 있어. 불안한 너 맘에 안심쳐. 이제 손을 꽉 잡고 눈을 마주쳐. 넌 울지 않게 모든 걸 걸고 너만을 볼게. 한눈 팔지만 해바라기처럼 방파제가 돼준 힘들 때 동아줄을 내준 너 나의 그대. 힘들고 지치고 지쳐 눈물이 날 때 그대 뒤에 항상 내가 있을게. 첫눈에 반한 운명적인 만남.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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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